네, 저는 한성숙 역을 맡았고요. 이 드라마 안에서 서필원이라는 그러니까 김영권 선생님과 부부연을 맺고 사는 그 여자고요. 그리고 이 예술재단의 이사장이면서 또 오회원을 그 수석으로 이혜원을 통해서 부를 또 축적하고 따주머니를 차고 또 서필원의 딸인 서영화의 또 숙적 관계이기도 하고 아주 야망과 욕심이 많은 그런 탄성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혜원이라는 인물이고요. 굉장히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성공만 쫓아서 삶을 살다가 이선재라는 천재 피아니스트, 가능한 천재 피아니스트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되는,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그런 멋진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이선재 역할을 맡았고요. 20살이에요. 아주 기분이 좋고요. 아주 순수하고 진짜 제가 감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런 청년이 이렇게 회원을 만나게 되고 또 여기 계신 강준영 교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재능을 꽃 피우기도 하고 사랑의 눈을 뜨기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회원의 어떤 고민되어 있던 욕망과 순수 다 발현되게 하는 내 재가 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서울대 피아노과 교수 강준영으로 나가고요.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이 아내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게 돼서 참 기분이 좋고요. 아까 포토타임 때는 전혀 안 그래 보이셨어요. 세 분이 너무 다정하셨어요. 어쨌든 그 도입부에는 기미의 남자 박효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호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희 선배님 오회원의 친구 역할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민진 선배님 역할은 한성숙의 친딸 아니 오이부딸이죠. 그리고 선아트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오회원과 같이 자란 모든 공부를 같이 한 그런 친구면서 재벌 딸이긴 하고 사회적인 명예도 다 가지고 있고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리고 사랑을 엄마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실 모든 세상 조건을 가졌지만 사실 제일 불쌍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헛헛하고 좀 공허한 모든 걸 가졌지만 공허한 것을 이번에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다미 역할을 맡은 경수진입니다. 제 역할은요. 그 상대를 짝사랑, 열렬히 짝사랑하는 역할이고, 비교도 안 되지만, 김희애 선배니까 라이벌 관계로 나오고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예전에 여기 디스신 소화했고요. 김혜 선배님도 저도 사실 뭐 조금 껄끄러움이야 있겠지만 확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때? 할수 있어라고 열어놓고 있으니까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렇게 뭐 우리 포스터에 나오는 포즈 같은 거를 요구하셨었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크게 어색함의 몇 단계를 거쳐서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그래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작가님께서 어디까지 써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가야죠.